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마그네슘 이야기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마그네슘을 꾸준히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마그네슘을 챙겨 먹으면 좋은지, 제가 또 챙겨 먹는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함께 또잘 먹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사실, 마그네슘이랑 영양소는요, 그냥 영양소도 아니고, 바로 필수 영양소입니다. 필수란 말이 붙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꼭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마그네슘이 우리 몸속에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것인가? 정답은 죽습니다. 놀라셨죠? 예, 마그네슘, 칼슘, 또는 비타민C, 비타민B, 비타민A, 이러한 것들은요, 다 필수 영양소거든요. 필수 비타민, 필수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필수자가 붙었던 얘기는 우리가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가 없으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이것들을 조금씩 먹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이런 필수 비타민, 필수 미네랄도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챙기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음식으로 먹긴 하지만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이야기를 오늘 드릴 건데요. 마그네슘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정리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그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 반응 중에서 효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효소를 도와줍니다. 자그마치 약 300여 가지 효소를 도와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화학 반응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양소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있어야만 생화학 반응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정상적으로 대사가 되고 활동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300여 가지 효소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이 있는데, 에너지 공장이 있어야만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에너지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고, 마그네슘이 있어야만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없으면 당연히 에너지가 안 만들어진다는 것,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세 번째는요, 이 마그네슘이요, 무엇을 도와주냐면 신경 기능하고요, 근육 기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신경 안정을 시켜주는 미네랄로 알려져 있고, 그와 함께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근육 긴장을 줄여주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세 가지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하냐? 바로 피로감을 느끼고, 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력 증진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사실 모든 분들이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 또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뭔가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활력이 필요할 때 마그네슘이 꼭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신경 쓸 일이 많은 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하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이럴 때이 마그네슘이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또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분들도 꼭 필요한 영양소고요. 그와 함께 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마그네슘 보충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까요? 사실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요.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바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요, 사실 뭐 우리가 견과류도 많이 들어있다, 뭐 바나나에도 들어있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다시마이기 때문에 다시마에는 100g당 700mg 이상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함량입니다. 그래서 다시마를 잘 챙겨 드시면 좋고요. 또는 다시마를 직접 먹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다시마 우린 물 있죠. 예, 우린 물을 가지고 집에서 국 끓이거나 찌개 끓이실 때 육수로 사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마그네슘 영양제로 나온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고르실 때도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마그네슘에 붙어 있는 염기가 무엇인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염기가 붙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라고 다 똑같은 마그네슘이 아니라 마그네슘에 어떤 염기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흡수율의 차이가 나고, 또 이제 세포 내에서의 활성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요. 제일 많이 쓰이시는 게 바로 산소가 붙어 있는 산화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근데 산화 마그네슘이 물론 많이 쓰이긴 하지만
흡수율에선 좀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는 진료할 때 환자들한테는 이 산화 마그네슘을 쓰긴 쓰는데 마그네슘 떨어진 분들한테 보충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씁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이것이 바로 변비약. 네. 변비가 있을 때 산화 마그네슘이 고용량으로 들어가면 마그네슘이 장 속에서 흡수되지 않은 마그네슘 덕분에 변을 좀 묽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비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물론 흡수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그네슘 보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변비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임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구연산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연산이라는 것이 마그네슘과 붙어서 흡수에 도움을 주는 이제 좋은 형태인데요. 물론 굉장히 좋긴 하지만 아쉬운 거는 국내에서는 이 구연산 마그네슘이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허가가 안나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그네슘에 글루콘산이 붙어 있는 글루콘산 마그네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그래도 흡수율을 좀 높였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그네슘 영양소와 또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가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비타민 B하고 마그네슘이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B와 마그네슘은요, 함께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함께 들어있는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요것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또 그중에서도 B6와 마그네슘이 또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또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B6 같은 경우는 단백질과 그 아미노산의 이용에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함께 들어갔을 때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도움이 되는 영양소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서 마그네슘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수 영양소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알로 된걸 여러 가지 먹다 보니까 삼키기가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영양소를 선택하실 때그 파우더 제품도 좀 도움이 되고요. 또는 액상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그네슘 같은 것들 또 액상으로 나와가지고 먹기 편하게 또 액상으로서 또 흡수율도 좀 높이는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는 제품도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필수 미네랄, 필수 영양소죠. 바로 마그네슘의 중요성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잘 챙기셔가지고 에너지 또 활발하게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또 활력 충전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 꼭 마그네슘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